해봅니다. 계란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삶는데요. 저는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넣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거는 계란 자체에 충격이 가서 이미 약간의 금 뭐 이런 거 조금 있는 경우에 터지거든요. 근데 멀쩡한 계란은 안 터집니다. 불을 좀 세게 강불로 해놓고요. 이렇게 팔팔 끓일 때 계란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오늘 계란 3개만 하고요. 작은 계란은 이렇게 끓으면 보통 완숙을 하면 뭐 14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 한 12분에서 뭐 한 15분까지 삶아도 되는데요. 찬물에 담가서 한 좀 식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자는 조금 다져주겠습니다. 양파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30g 정도 됩니다. 곱게 다져주시고요. 양념할 때요, 소금을 계란 한 개에 이렇게 한 꼬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꼬집 넣었거든요. 설탕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약간 씁쓸비리한 게 마지막에 뒤끝이 좀 남거든요. 그거 없애주려면 설탕은 조금 한 3분의 1스푼만 넣겠습니다. 여기서 마요네즈를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좀 질척거리게 되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 봐가면서 저는 한 스푼하고 반만 넣겠습니다. 새장 가운데 이렇게 넣겠습니다. 계란을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저는 랩에다가 이걸 싸겠습니다. 이제 가운데를 잘라주겠습니다. 됐어. 도시락으로 넣어 다니셔도 아주 간편하고요. 재료도 간편하고 맛있는 에그 샌드위치. 역시 양파가 좀 씹혀야 돼요. 그래야지 계란의 그 맛을 커버해주니까 이렇게